반면 좀 훌쩍 넘어갈 수 있는 방신실 선수죠. 아마 오늘 두 선수의 공략을 또 비교해서 보시면 그렇죠. 다른 네. 공략으로 경기를 하는 또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귀 선수의 공의 탄도는 들어온 샷 아닙니까?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샷인데 어우, 와, 이게 보면 엄청 이게 가는데요. 보면 치키키는 지금 날아가서 떨어진 거리가 네. 왼쪽에 있는 벙커 끝 정도였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225m 정도는 지금 캐리로 날아간 겁니다. 그렇죠. 강지선 선수가 오늘 또 마지막 조에서 경기를 하겠습니다. 강지선 선수는 좀 특이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네. 남아공에서 있다가 미국 가서 대학에서 골프를 하고 네.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선수인데. 장타 자 중에 네, 한 그렇죠. 명이죠. 방신실 선수가 250m 보냈습니다. 강지선 페어웨이 네. 벙커 잘 지나왔고요. 그렇죠. 좋습니다. 이제 내리막 경사를 타면 공이 좀 굴러가게 되는데 강지선 선수는 235m 갔습니다. 방지 선수가 정말 갖다 탁 붙였거든요. 앞쪽에다가 아이언의 웨지의 정확도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네, 좋아요. 오르막도 남겨두고 방향 좋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장타 치는 선수는 그리고 공동선두 방신실 성공하면 단독 1위. 첫 톨. 까지 방인 선수가 퍼터를 바꿨다고 하죠. 네. 두 개 대회 전부터 퍼터를 바꿨는데 굉장히 거리감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2번 홀입니다. 방신실. 나이스. 네, 좋습니다. 야, 이게 지금 신실 선수인데요. 아연으로 갑니다. 이번에도 티샷이 250m가 넘게 왔습니다. 207m 거리에서 두 번째 샷. 약간 앞쪽이지만 아, 네. 네. 우승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선두 스코어 18점이고요 공동 선두 방신실 두 선수가 버디 기회를 먼저 만들었고 이번에는 방신실인데요 오, 오! 와 강신실 이가요. 오늘도 두 선수 모두 대단해요. 좋습니다. 예. 두 선수의 경기 운영은 다르지만 참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아마 지켜볼 만한 홀에 따라서 3번 홀 갔을 때 이 네. 선수를 어떻게 공략할지 한번 지켜봐야 네. 돼요. 일단 지금 2번 홀에서는 둘 다 버디를 만들 수 있겠는데요. 네, 충분히 이제 파5 그러니까 네. 파5 홀 버디하고 3번 홀 9월에 가면은 이 선수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